땅이 없어. 어디라도 다 쓸 수가 있어. 왜? 숙부만 맞으면 쓸 수 있으니까. 아, 자자 모양이 정미파, 자자 모양이든 인자 백양이든 정미파는 미파나 똑같잖아요. 쓸 수 있어. 어디서든지. 논에서도 쓰고, 밭에서 쓸 수 있어. 산에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장난에 그 2부 3부를 지는 일행선사가 한국의 산천이 너무 연기가 좋아가지고 인물이 많이 날 것 같으니까 연기를 흐려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묘를 그냥 여기도 쓰고 저기 이 능선에서 얘는 다 묘 쓰게끔 만들어 놨어. 이름이 그게 바로 자보영이. 그래서 지리가지 제인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옹룡자 경서령에. 이 책에도 옹룡의 경서력을 좀 넣어놨는데요. 옹룡의 경서력이 좋은 책입니다. 핵심적인 건 딱 나와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5층부터 9층까지의 과정을 기문으로 되어있다는 겁니다. 기문중갑으로 되어있다. 김문도가 원리를 모르면 이 안에 있는 비밀을 볼 수가 없다. 9층 낙에는 생략이 갖고 있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이론이 들어있다. 그래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육각부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여기 나오죠. 육각부두. 삼원, 유기삼기. 육각부두를 알아야 돼. 그럼 육각부두가 뭐냐? 육식각자를 육각으로 나누는 거예요. 육각으로. 육각이 뭐예요? 각자, 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각설, 각신, 갑오, 갑진, 갑이. 이건 육각이라는 거예요. 갑이 여섯 개 들어가 있죠. 육각 부두라는 것은 뭐냐? 김문둥갑에서는 갑이라는 것이 안 나타나. 김문둥갑이라는 말은 뭐냐? 갑목을 둥갑시켜요. 감춰버려요. 그건 김문둥갑이에요. 이 갑목이라는 것은 뭐예요? 형제. 그런데 적의 땅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안 나타나. 그래서 갑목을 둔갑시키는 것이 김문둥갑이에요. 그래서 이 갑목은 안 나타나기 때문에 갑목이 안 나타나지만 갑목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육각부두라는 거예요. 이 부두가 육갑을 대신해. 이 갑목을. 갑자는 무라는 거고, 갑수는 기라는 거고, 갑자는 무가 대신하고, 갑수를 기가 대신하고, 갑신은 경이 대신하고, 갑오는 신이 대신하고, 갑지는 임이 대신하는 거고, 갑이는 개가 대신해. 이건 기본적인 영어셔야 돼. 갑자는 무, 갑수는 기, 갑신은 경, 갑오는 신, 갑지는 임, 갑이는 개. 이것이 육갑이고, 이것은 부두고. 그래서 무라는 것이 있으면, 아, 갑자가 있는 것이구나, 갑자는 얘기고. 예, 김은 둥갑에서는 갑목이 갑자라는 것이 안 나타나. 없어. 둥갑을 시키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거 내오셔야 됩니다. 갑자는. 이거 모르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저한테 이제 기문도 배우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기본적인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서는 했죠. 삼원국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삼원.
그러니까 절과 절 사이에는 용이 해소할 때 이렇게 절과 절 사이에는 이 절이라는 것은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자에서 이 개로 갈 때, 여기 자는 뭐라고 쓰냐? 동지라고 하죠. 여기는 뭐죠? 소환이죠. 동지에서 소환으로 갈 때, 15일이 걸려요, 15일. 그래서 이 15일이라는 것은, 나경의 일좌에 또는 일산의 도수예요, 도수. 낙이 한 자가 15도입니다, 15도. 15도는 15이라고, 절기가 한 절기가 15일이잖아요. 동지에서 소환까지 가는 기간이 15일이 걸려, 일반적으로. 15일을 가던 중에, 3월 5일, 중원 5일, 하원 5일을 지나면 소환이 딱 돼. 이게 동기 상원 5일, 동기 중원 5일, 동기 하원 5일 가면 소환 딱 되면 다시 소환 상원 5일, 소환 중원 5일, 소환 하원 5일 딱 지나면 대안이 돼요. 이렇게 절기가 1년 내내 태양이 뜨고 달이 지고 뜨고 지고 하듯이 우리가 밥을 먹고 안 먹고 똥을 싸고 안 싸고 관계없이 이 절기는 계속 가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우주의 대란 엄청나게 얘기해요. 대통령이 누가 되든 절기는 그냥 아랑곳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한 절기가 한 지나가는 데 15일 걸리는데 그 15일을 5일, 5일씩 나누는 것이 이것이 바로 3원이에요, 3원. 그러니까 영도 행도할 때, 자에서 계로 행도할 때, 절기로는 동지에서 소환으로 갈 때, 중간에 상원이 있고, 중원이 있고, 하원이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후가 이것보다 3후라고 하죠. 3원이 3후예요. 삼후. 삼후가 있듯이, 삼원이 있듯이, 삼원이 뭐예요? 삼원, 중원, 하원이죠. 삼원이. 이거. 삼후가 삼원, 중원, 하원이 있어요. 삼원이, 삼원이요. 삼원이면서 삼원이요. 이렇게 삼후가 있어야지 좋은 용이라고 그래. 이건 품질이라고. 다른 데 그런 거 볼 줄도 몰라. 생각하지도 않고. 김은, 오직 제 한글에서만 그런 거예요. 김은 품질이라고. 상원, 중원, 하원이 있듯이 절기가 절기 사이로 15일이 걸린다는 것은 낙이 한 자 도수가 15도인데 그 15도를 상원 5일, 중원에 하원 5일인데 천산 75일, 그리고 자 여기 내가 4층이잖아요. 5층이 약간 이렇게 색색하게 딱 있잖아요. 이것이 15도다. 이것이 5도, 5도, 5도예요. 5도. 이것이 천산 72령이에요. 그래서 천산 72령은 한 분금이 한 영이 5도씩으로 되어 있다. 이 5도라는 것은 3원 곱수에 해당된다. 이거 해당된다. 3원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각 절기는 3원이 있기 때문에 24산을 3후로 나누면 3원으로 나누면 곱하면 72 천산 72령이 되는 거예요. 5층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기문을 지금 바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말을 안 해놨지만. 천산 72령은 기문 등갑에 72 후에서 나왔다. 그래서 용이 행도할 때, 자령에서 계령으로 갈 때는 동지에서 서원으로 가죠. 근데 중간에 이렇게 상원 중을 하고 3후가 있어야지 용이 보다가 쭉 뻗어 버리면 별로 좋은 용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이 사이에서 이렇게 이렇게 최소한 두세 번은
소를 이루어주나 깨뚱한 것들이 있더나 삼봉을 이루든가 해야지 좋은 용이다. 그래야지 절, 여기서 일절이잖아요. 여기 일절. 일절은 15일이 걸린다겠죠. 그 15 안에는 3월 5일이 있고, 중월 5일이 있고, 하월 5일이 있다. 그러고 나서 다음 절이 또 넘어간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용이, 좋은 용을 만들려면, 그러니까 산을 타봐야 돼. 산을 타보면서 눈을 직접 확인하셔야 돼. 아, 이건 좋은 용이구나. 아니구나. 아, 그때 말씀드렸듯이 용에서는 후손들이 후손하고 물자가 결연된다고 했잖아요. 후손들 똑똑한 놈이 나올 것인지, 응? 뭔 비리비리한 놈이 나올 것인지, 절선될 것인지, 용을 봐야 되죠. 용이 안 좋으면 아무리 혈장이 좋고 성령 뵙고 좋다 해도 당대는 불가. 32년은 그 집안이 없어져버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데 크나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욱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뜨거운 여름 막판 건강 조심하시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